네, 오늘 마가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런 찬양도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말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대답을 하는데 대표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의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이 좀 추상적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우리가 살아간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사실 좀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정말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 하나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한번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4장의 말씀에 보면 2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이러하다라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26절 함께 보실까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의 뿌림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한 가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모든 성경 구절에 다 대입되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을 좀더 구체적으로 또 자세하게 읽고 싶으실 때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조금 더 훨씬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는데요. 뭐냐면 성경 본문을 읽고 육하원칙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 본문에.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것을 성경 본문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육하원칙을 한번 이 오늘 본문에 대입을 해서 다 같이 성경 본문을 눈으로 보시면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림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누가 뿌리죠? 누가 뿌립니까? 사람이, 그죠? 사람이 씨를 뿌립니다. 언제 뿌릴까요? 언제 뿌릴까요? 성경을 봐보세요. 제 얼굴, 잘생긴 제 얼굴 보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누가 뿌릴까요? 아, 언제 뿌릴까요? 성경에 보면 언제 뿌린다는 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잘때 뿌리지는 않겠죠? 깨어있을 때 뿌리겠죠? 자, 그럼 어디에 뿌릴까요?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립니다. 땅에. 무엇을 뿌릴까요? 씨를 뿌리죠. 그럼 어떻게 뿌릴까요? 어떻게? 어떻게 뿌리는지도 성경 말씀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씨를 왜 뿌리고 있을까요? 이 사람은 열매가 익으면 추수하려고 씨를 뿌린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뿌린 후에 어떻게 될까? 한번 성경을 읽어보면 27절 말씀입니다. 뿌린 자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뿌린 자는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시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싹으로 시작해서 다음에는 이삭, 그 다음에는 곡식이 열리죠. 29절 마지막으로 보면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댄다고 말씀을 하세요. 왜 낫을 댈까요? 추수할 때가 이르렀으니 낫을 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방금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뭐 씨가 자라고, 씨가 스스로 자라고, 뭐 사람이 자고 일어나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무슨 말씀인지 솔직히 모르시겠죠? 저도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 뭐 이런 그림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에 대해서 힌트를 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파가 나뉘어서 막 분쟁 가운데 있을 때 이 성도들에게 바울이 전한 말씀인데요. 막 사람들이 아볼로, 나는 아볼로를 따를 거야, 아볼로파, 뭐 바울파 이렇게 막 분쟁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들일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마치 바울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스스로 자라나는 씨 비유를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이 분쟁 가운데 신앙의 성장과 또 전도에 빗대어서 이 씨 비유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마가복음을 읽다가 창세기 1장이 떠올랐어요. 창세기 1장.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같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는데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시죠? 막 손을 펼쳐서 창조하시나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시네요. 그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은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명령. 창세기 1장을 근데 꼼꼼하게 읽어보면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을 한번 함께 찾아서 보실 텐데요. 창세기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에 먼저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는 누가 맺는 겁니까? 땅이 맺는 거예요. 땅이. 하나님이 땅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지금. 12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종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냈다. 내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르시되 땅에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땅은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피조물에게 명령하시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24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땅이 순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피조물인 땅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되는데 땅에게 할 일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이 그 일을 잘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라고 칭찬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순종한 우리에게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주신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나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죠.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바울에게 맡기신 명령이에요. 곧 우리에게 맡기신 명령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은 미련한 것이에요. 미련한 것. 그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전파라는 것은 참 미련하면서도 참 신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해보셨죠? 왜냐하면 전도는 우리가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씨를 뿌리지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씨를 뿌리지만 그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밤낮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열매가 열리고 추수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뿌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뿌리면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뿌리는 게 참 만만치 않죠, 여러분. 네,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 말씀을 뿌린다는 것은 우리가 말로 할 때도 어렵지만 우리의 삶으로 할 때는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요 앞 사거리에 가서 제가 팻말 들고 전도지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눈 딱 감고 하면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여러분, 그 전도지가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죠? 어떻게 될까요? 바로 버려지거나 조금 더 가면 회룡역까지 가서 회룡역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 전도지는. 예전에 제가 저희 집 앞을 지나가다가 저희 집 뒤에 큰 교회가 있어요. 감리교회인데 그 권사님들이 전도하시는 걸 제가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전도를 많이 하세요, 그 교회에서. 이제 횡단보도였는데 제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데 반대편에서 이제 권사님이 전도지를 나눠주고 계셨어요. 건빵에다가 전도지를 붙여가지고 이제 나눠주게 해줬습니다. 근데 한 광경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어떤 광경이냐면 반대편에서 고등학생 한 커플이 교복을 입고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이신지 이분이 전도지와 빵, 그 건빵을 건넸습니다. 근데 여학생이 어떻게 했을까요?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놀랬습니다. 저 학생들이 이 전도지를 받네.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것 같은데 이 전도지를 받네. 속으로 놀래고 있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여학생이 받았는데 여학생이 받자마자 전도지를 탁 찍고 바닥에 탁 버리고 건빵을 쭉 찢는 거예요. 그리고 건빵을 하나 먹고 자기와 함께 있던 그 남자에게도 건빵을 먹여주었습니다. 창세기 3장을 생각나게 하는 장면을 제가 보았어요. 네, 그 학생이 전도지에 있는 글씨 전혀 읽지 않았습니다. 그냥 버렸어요. 쳐다보지도 않고 버렸습니다. 뒤에서 권사님이 그 광경을 보셨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 씨를 뿌린다는 것, 전도지 한 장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에게 주는 건 우리가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 녹록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이 씨를 뿌린다는 것, 잘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직장인일까요? 농부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직장인이 씨 뿌리나요? 농부가 씨를 뿌리잖아요. 농부는 지금 자신의 일터에다가, 밭에다가 지금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이 흐름을 보면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냥 냅둘까요? 그냥 씨 뿌리고 말라 죽게 냅둘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이 말씀 때문에 이 농부를 진짜 하는 것 아무것도 없이, 노력 없이, 순종 없이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이 말은 시간이 흐른다라는 것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 농부는 씨를 심고 열심히 매일 물도 줄 겁니다. 잡초도 뽑아 줄 거예요. 그리고 뿌리가 잘 내릴 수 있도록 돌들도 정리해 줄 거예요. 농부의 열심, 농부의 순종이 들어간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인즉슨 뭐냐면 전도는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는데 우리의 일터,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의 삶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웃들에게 여러분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보여주는 게 바로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씨를 왜 뿌려야 할까요? 씨를. 다른 말로 전도를 왜 해야 될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밀어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전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우리 삶에서 미련하게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믿지 않는 분들과 식사할 때 미련하게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미련하게. 식당에 가서 주인하고 대화할 때 미련하게 그냥 타이밍 봐서 예수님 이야기 한번 꺼내는 겁니다. 그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이 내 입맛에 맞지 않다고 해도 맛있다고, 감사하다고, 잘 먹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밖에 나와서 마음속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앞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포장마차인 호떡집에서 호떡을 사 먹는데 이분이 갈 때마다 호떡 그 사장님한테 계속 감사합니다를 그렇게 남발했어요.
뭐 호떡을 줘도 감사합니다. 뭐 휴지 하나 달래 휴지를 줘도 감사합니다. 뭐 거스름돈을 받아도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던 거예요. 근데 한 세네 번 갔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이분한테 그랬대요. 이 목사님이신데, 아니 돈 받고 내가 파는 건데 당신이 나한테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고, 팔아주니까 내가 감사하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주인이 뭐라고 했냐면, 혹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분은 예수를 믿는 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에 대해서 계속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이분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감사할 줄 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이분이 나중에 예수 믿게 된다면 그 목사님의 감사합니다라는 말 때문에 아마 예수님을 영접했을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국 이렇게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지만 결국 누가 거두게 됩니까? 우리가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도 그 기쁨에 동참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 전도하시겠습니까? 네. 화요일 오전마다 모여서 어깨띠 두르고 건빵에 전도지 붙여서 전도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 전도하면 힘들어요, 여러분. 힘들다니까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매일 나가서 전도했는데 아무도 오지 않으면 힘들어서 우리 지칩니다, 전도하기. 전도왕 뽑으려고 전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한 가지 전도 왜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 전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누구 먼저 전도해야 될까요? 내 가족, 내 가족, 그리고 내 가까운 이웃들, 내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가족들 먼저 전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삶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나타내시고,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행실을 우리 가족들에게 나타내실 때,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씨를 뿌리고 전도하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막 전도지 나눠줘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으로 전도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